충성! 국방홍보지원대 전입을 명받은 이병 박정수입니다. 충성! 제가 10월 30일 날 입대를 했습니다. 그래서 신병교육대대에서 열심히 훈련을 받고 또 퇴소를 하자마자 지금 이곳에 와서 국방부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 6.25 뮤지컬을 함께 연습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굉장히 훈련도 열심히 받고 체력적으로 또 많이 지친 상태여서 내가 뮤지컬을 잘 할 수 있을까 걱정도 많이 했었는데 막상 와서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해보니까 굉장히 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일단은 많은 그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힘들고 외로울 거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저랑 그 이상철 이병과 함께 입대를 하는 바람에 둘이 얘기도 많이 하면서 그 외로움을 좀 많이 달랬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그 보충대에 있는 동안 그 3일 동안은 내가 정말 군대에 온 걸까 생각을 하면서 많이 좀 실감이 안 났던 건 사실이었습니다. 일단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냥 쉽게 접하고 느낄 수 있던 것들을 그 상황에 직면하게 되니까 많이 제약되는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작은 거에 감사하고 작은 거에 행복함을 느끼게 되는 저를 또 발견하게 됐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기억이 나지만 하나를 좀 굳이 뽑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사격이 가장 좀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. 그래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실탄이 들어가 있는 총도 쏴보고 그리고 주간사격, 야간사격해서 또 총을 좀 잘 쏜 것 같아서 사격왕도 받게 돼서 또 사단장님의 표창을 받게 돼서 평생 잊지 못할 순간이 될 것 같습니다. 사실 사회에 있을 때 흰우유를 많이 먹지 않았습니다. 근데 교육받은 동안 흰우유가 나오면 옆에 동기가 남긴 것까지 제가 같이 먹게 되고 정말 그 제가 사회에 있을 때는 밥을 잘 안 먹고 잘 챙겨 먹질 않았었는데 정말 밥 하나 남기지 않고 깔끔하게 깨끗이 먹게 됐습니다. 그 헌혈차가 오지 않습니까? 근데 제가 사회에서 지금 4년인가 5년 동안 헌혈홍보대사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헌혈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 오셨던 분이 제가 사회에서 일을 할 때 같이 일했던 헌혈홍보단에 계셨던 분이었습니다. 그래서 그분이 또 이렇게 초코파이를 또 챙겨주셔서 그 자리에서 초코파이를 8개 먹었습니다. 귤도 4개 먹고 과자봉지 한 두 봉지를 먹고 내가 이렇게 초코파이를 좋아했었나 싶을 정도로 많이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. 사회에 있을 때는 이 이등병 이 한 줄이 굉장히 쉬워 보이고 별거 아니겠지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. 하지만 제가 훈련병 시절 때 이 이등병 하나를 정말 달고 싶어서 그 5주 동안 참 많이 좀 답답했었고 우리는 언제쯤 저걸 달 수 있을까 동기들과 얘기를 참 많이 했었는데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습니다. 일단 홍보지원단에 있는 우리 선임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 일단 일을 최대한 열심히 해라. 우리 전역하신 붐씨께서는 일단 위문열차는 너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 그래서 홍보나 행사 같은 걸 참 많이 또 하고 싶습니다. 그리고 선임들한테 제가 소속되어 있는 우리 소녀시대나 FX의 사인 CD 그리고 면회를 좀 올 것을 많이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을 좀 시간 내서 좀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욕심이 많은 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TV, 라디오, 위문열차 다 해보고 싶습니다. TV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회에서 많이 했던 프로그램이고 또 라디오는 또 제가 5년 3개월 동안 진행을 해봤었기 때문에 국군 라디오는 또 어떤 느낌일지 좀 경험을 또 해보고 싶고 위문열차는 또 제가 MC를 맡게 되면 또 저에게 있어서 또 많은 영광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국방홍보지원대 이병 박정수입니다. 저에게 맡겨진 보직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국민들 또 우리 군인들에게 사기와 힘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뛰어다니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홍보지원대 이병 박정수였습니다. 충성!